여러분들이 31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보리필이는 하나온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당시에 쓴 시이고요. 다짜고짜 보면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뒷페이지로 넘어와서 32쪽에 2번 보기 먼저 볼게요. 보기는 윗글이 쓴 시인의 자서전 중 일부입니다. 윗글과 엮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울을 쳐다보니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문둥이 그 화상이었다. 나병 환자였다. 한센병, 기절할 노릇이다. 결절은 팔다리 얼굴 없이 기하급수 단말마의 발악처럼 퍼진다. 이곳저곳에서 쑥덕거린다. 하루는 상사가 부른다. 직장에 있었거든. 문둥병이 아닌가? 빨리 치료하라는 것이었다. 말이 좋아 빨리 치료하라는 거였지. 우리 회사에서 나가 이것이. 이제는 그만이다. 세상아 잘 있거라 하면서 나는 황망히 집으로 돌아왔다. 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지만 이꼴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낮에 들어갈 수 없어 밤을 기다렸지. 사람이 안 다니는 호련천가 뜰에서 하루 종일 굶으면서 기다렸어. 이제는 정말 문둥이가 된 서름이 가슴을 찧는다. 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배척당해야 돼? 문둥이 생활로 입학하는 분함과 서러움에 하루 종일 잔디에서 울었어. 보통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장애를 처음 하시면은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그 다음 단계가 분노래. 이게 왜 나한테? 어? 그러면서 이제 현실 부정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겨내냐 마느냐의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윌라에서 듣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정신과 의사가 쓴 건데 파킨슨 병에 걸렸어. 파킨슨 병에 걸린 정신과 의사가 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뭐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런 병을 겪었던 사람이라서 그런가? 흔히 요즘 많이 있는 뭐 힘내세요,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막 이런 것보다는 훨씬 와닿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별로 그런 류의 수필 이런 거 에세이 안 좋아하는데 이 언니가 하는 얘기는 확 와닿더라고. 자기 고등학교 때 누나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고 조금 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대학 가서 어쩌고 하고 좋아. 이제 내가 한번 내 병원을 차려봐야지 하고 개업한 지 1, 병원 개업한 지 1년 만에 파킨슨병 진단받고 너무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아기도 한번 유산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그렇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제목은 또 기억도 안 나네. 제목도 모르고 책 읽고 앉아있다. 하루 종일 잔디에서 울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내 값이 정말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을 통절하게 비관했다. 아, 이말 너무 슬픈 것 같아. 인간 폐업령이 내려졌다. 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 이거 걸리는 순간 넌 인간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해 주는 거지. 이 원한을 피를 토하며 통곡했다. 몇백 번 죽음을 고쳐 죽어도 좌우기 핀맺힘 서러움과 뉘우침이 가득한 문둥이라는 걸 비로소 알았다. 밤이 어두워진다. 모든 것을 가려주는 밤이 온다. 차라리 나한텐 밤이 훨씬 편해. 사람들이 몰라봐 주니까. 앞으로 넘어오셔서 아주 간결한 시어로 쓰여져 있는 시어 확인하러 갈게요. 보리피리,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필닐릴리. 가만히 살펴봤더니 필닐릴리. 요게 각 연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피리 부는 소리죠. 청각적 이미지. 자신의 한을 부각시켜줍니다. 보리피리를 불며 뭐가 생각나? 고향이 생각나. 이연에 보면은 어린 시절이 생각나. 3년에 보면 인간사, 인간의 역사가 생각나. 고향, 어린 시절, 인간사에 대한 이젠 그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움의 매개체 정도로 쓸 수가 있겠네요. 봄 언덕, 고향이 그리워. 그리운 대상들 요렇게 체크할게요.
피일닐닐리. 아까 뭐라고 그랬었지? 요거 후렴구라고. 후렴구가 등장하면 어쨌든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운율을 형성해주죠. 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드러내주지. 진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 이런 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건강하게 여러분들 건강검진 자주 잘 받으시고요. 안 받고 있죠, 저는. 네, 3월 초에 꼭할 거예요. 보리피리 불며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일닐닐리. 그리운 때이죠. 어린 때면은 언제일까? 지금 이 병에 걸리기 이전에. 그때는 아무 걱정 없었었거든. 보리피리 불며 인환, 인간 세계의 거리, 인간사를 그리워하면서 피일닐닐리. 근데 여기에 나온 거는 뭐 인간의 역사,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뭐 내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평범한 일상 정도로 하신 게더 해석이 자연스럽겠죠. 보리피리를 불며 방랑의 기산하, 방랑하면서 여기저기 산과 강가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눈물의 언덕을 피일닐닐리. 방랑의 기산하, 눈물의 언덕. 얘는 그리움의 대상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주는 게 좋을까? 나병 환자로 떠돌아다니면서 느꼈었던 비애감. 그것을 눈물의 언덕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겠지. 데스크. 밑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제는 또 적어놓고 가면은 좋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나병이 걸리고 나니까 이런 게다 그리워지더라 라고 하면서 삶에서 느끼는 그리움. 이제 맘 편하게 어디 한 군데서 자리 잡고 잘못 살아. 힘들어. 방랑하는 삶의 정한.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밑에 나와 있는 1번이랑 뒤에 2, 3번까지 역시 2분만 드릴게요. 시작. 19의 반복 있죠? 리듬감 형성합니다. 그렇지. 여기에서의 리듬감은 뭐라고 바꿀 거예요? 운율. 의인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거 있어요? 없죠.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뭘 음성상징어라고 하지? 소리를 흉내낸 말 의성어. 모양을 흉내낸 말 의태어. 두개 묶어서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뭐 있어요? 피일닐닐리. 있지. 청각적 이미지 환기합니다. 괜찮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성상징어는 품사로 따지면 부사입니다. 부사. 연세법.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있나? 없죠. X. 다음 2번 문제. 아, 세상아, 잘 있거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었기에 인간사 과거에 대해 그리움이 생긴다. 어린 시절에 대한 시인의 기억 속에 고향 땅 함흥은 꽃청산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과거엔 그랬을 것이다. 인간 폐업령. 더 이상 인간 취급 못 받아. 자신이 지나는 곳이 전부 다 눈물의 언덕이 될 거야. 나쁘지 않죠. 시인이 느꼈던 피맺힌 서러움과 뉘우침. 어린 때에 대한 부정적? 아니야. 어린 때에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소산,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고향에 와서도 모든 것이 검게 가려주는 밤이 올 때까지 인환의 거리, 인환의 거리 무슨 거리였었지? 인간 세상의 거리에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4번. 다음 페이지 쭉쭉쭉 읽으면 되겠고, 자, 살펴보면 뭐예요? 아, 한 군데에다가만 딱 밑줄 긁까요? 어디에다 밑줄 긁까? 보리필이라는 시가 어떻게 그리움의 매개체가 존재한다라는 점이 특별히 공감됐어요. 그것만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났으니까요. 글쓴이는 뭐 보면서 옛날 생각했었지? 보리필이 불면서.
옛날 생각을 하고 그리운 보리피리로 과거 그리움의 매개체로 삼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지. 일단 정지.